잃었지만 일들이 애껌만의 추억에 기억하냐? 원래 자는 애들도 한 명씩 있어야 돼. 뮤비에 뭐 들어갔으면 좋겠냐고 이제 단톡방에 올렸는데 허비 형만 보내줬어요. 마음으로나? 마음으로 텔레파시. 그래 다 통하잖아. 나 상큼한 걸 찍었던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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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근엄해 진지해. 아 정국 씨 표정이 뭐? 나 그 너무 근엄해요. 근엄해. 아니 이게 난 상큼하게 이렇게 찍긴 한 건데. 아니야. 태영 씨 표정은 그래 표정. 어? 아 태영이가 약간 이래요. 뭐가 상큼해 그게? 아, 상큼한 거랑은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이런 표정이 나야 되는데. 제가 상큼하다는 게 뭔지 제 차례 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줘. 하나 둘 셋. 그래. 셋. 그래. 요거지 셋. 그래, 요거지. 너 진짜 조심해. 야 태영아, 좋다. 야. 태영아, 나 도와줄게. 아니 이거는 나머지 야, 두 동생의 고도의 이거 심리적인 심리적이다. 심리적. 너 조심해. 도와줄게. 제발 여기 우리 이름 어딨지? 처음 맡아본 PM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나요? 그냥 멤버들이 하는 일 자체가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었어요. 그냥 그 아이디어를 내고 뭐 가사 쓰고 멜로디 쓰고 곡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지면서 이게 믹스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지켜보니까 한 곡 만들어지는데도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니까 음악 만드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한 번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좋았어. 고생했어. 네, 다음 질문. 다음입니다. 제가 파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앨범 콘셉트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나요? 뭐였어요, 빛이? 저는 일단 아니, 진짜 비주얼적으로 엄청 디테일하게 주문을 해가지고 맞아. 저는 일단 방 의견 낸 것도 사용해야 돼. 뭐 자연스러움을 되게 많이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러움? 네. 저 만족스러우세요? 난 굉장히 만족. 태영 씨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아 이건 멤버들을 믿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약간 좀 가능한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시도잖아요. 저희가 이때까지 해본 촬영이랑 좀 많이 다른. 달랐지. 촬영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촬영 컨셉도 그렇고 되게 내추럴한 모습이라서 되게 멤버들을 믿고 멤버들이 잘 나오게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게 결과물이 좋았어요. 믿는 거에 대한 어떻게 뭐 결과물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믿었는데 되게 믿을 만큼 너무 잘해줘가지고 다행이네. 이제 막 스태프분들이 말하잖아요. 회사분들이 진짜 제일 좋다고 이번에는. 저희 컨셉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개성적이고 다들 의견도 또 다 낸 것들이고 각자 다음에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이번에 앨범 패키지도 우리가 했구나. 그쵸. 전반적으로 싹 뭐 다 너무 다 만족스러웠어. 이게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사실상 이제 의견들을 다 같이 내줘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다음인데 UBPM 정국입니다. GCF 촬영하던 것과 달리 이번 라이브 버전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다르게 느껴졌나요? 확실히 다른 거는 카메라가 좋아야 되는 거. 아 카메라 구입했어요 그거? 요거 구입했어요? 코맨드인가 뭐야? 몰라요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요. 일단은 고수들이 장비를 더 잘 탓한다는 거 알게 됐고 저도 좋은 걸로 듣겠습니다 GCF. 아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낀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어렵지. 신호흡을 짜는 게 되게 어렵고. 되게 어려울 것 같지 나도. 이게 곡 작업이랑 또 다르게 이게 몰라 이게 처음 이제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었어. 어느 부분까지 한 거야 너가? 난 이제 팀이란 걸 모르니까 사실 그 과정들을. 거의 뭐 하려고 했으나 거의 한 게 없는데. 아 그래도 이제 의견 많이 내고 감정. 그렇죠. 의견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막 디테일한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상 편집하면서 받아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좀 뭔가 더 이런 장면 립을 많이 뺐어요 제가. 립이 있었나? 네, 원래 영상의 그렇지. 절반 이상이 립이었어요. 아 그래? 네, 근데 이제 립을 다 빼고 잘한 거 같아. 립이 나왔어? 아니죠. 가편이 나왔긴 했는데 그거를 봤어? 전 비주얼 PM으로서 봤지. 오~ 오~ 아
아무튼 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뮤비는 거의 이제 발매하는 날까지 계속 봐야 되니까. 그치. 그 전날까지 바뀌잖아. 왜 진영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왜? 촬영할 때. 제가요? 네, 자꾸 감독님이 자꾸 다시 찍자고 해가지고. 아, 눈 찍고. 아, 주인 이구역 땅부자. 지주야. 알보약인데. 독특한 소유욕으로 모든 재물건에 이름 석자를 적어놓는 버릇이 있다. 오. 요즘 눈독들이는 게임장을 매입하려 온갖 돈을 끌어모으는 중. 유진아, 절대 안, 절대 안 판다. 근데 유진아, 안 판다. 나 팔아라. 사실 내가 네 아빠. 동네 바보다. 아, 여기 있었을까? 민초 싫어하시는 반민초단입니다. 아, 그러면 청결해야 돼요. 네, 취급하지 않습니다. 청결해야 돼요. 혹시 그 명찰 다셨어요? 그 민초를 먹고 올 수 있습니다. 아, 그, 아, 그건 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아, 그 명함 가지고 다니세요? 네, 그 제가 봤어요. 아. <나한테. 웃음> 가져와! 마지막! 아마 이 중에 과연 성공하기 몇 개인지 나 모르겠어. 괜찮아. 가도. 야, 태용이 거 내가 볼 때 대박 예감이다. 하트를 하고 벽돌 앞에서 사진을 찍힙니다. 어, 이게 벽돌 앞인지 한번 판정을 부탁드릴게요. 여기 기둥 벽돌입니다. 자, 이게 벽돌이라고 기둥과 하기에는. 벽돌. 아, 벽돌은 그럼... 제 거에 있어요. 제 거에 벽돌이 있는데. 그럼 벽돌. 네, 여기도 벽이 벽돌입니다. 어떻게. 저건 철, 네. 저건 철근 콘크리트야. 내 거 봐봐, 내 거에 벽돌이 있어. 내 거에 벽돌이 있어. 벽돌 한번 보여주세요. 벽돌이. 이게, 아, 벽돌이야. 이게 벽돌이죠. 예. 벽돌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치. 자, 초상부터. 잠시만, 이게 벽돌이 아니라고요? 이거죠? 아니죠, 이거죠, 이것. 그건 철근 콘크리트. 야, 이건 벽돌이죠. 이건 콘크리트죠. 자, 나랑 옷색이 차분해. 나랑 옷색이 똑같은 사람과 시옷입으라고 액자 속에서 사진 찍기 이겁니다. 여기 액자 속에서 사진 찍기. 아, 그래서 나 아까 어, 약간 여기 노란색 아니, 아니 윤기가 입이 시옷이 아니라 일자야. 그렇긴 하네요. 자, 요거 어떻게 진짜 악마들. 아, 이게 액자 속이라는 게 악마야. 액자 너는. 속이 이쪽에서 사진을 찍었고. 아, 근데 야, 살아있는 보였어요. 악마가 여기 있구만. 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옷부터도 아이보리와 흰색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흰색, 야, 태용아, 난 최선을 다했다. 아, 근데 나는 태용이 이거 맞는 것 같긴 해. 자, 아니야, 그냥 아니라니까. 자, 제작진이 아니라 그래도. 아니, 지민이가 여기 대표는 아니잖아요. 네. 야, 다수결하자, 다수결. 그러니까, 아니, 다수결하자. 그러니까 여기 대표는 아니니까. 태용아, 다수결을 하든. 다수결하자. 손들자. 자, 이거 맞다. 네. 자, 동의한다. 하나, 둘, 셋. 빠. 아, 근데 이게 액자 속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 나도 나 액자 그러니까 속 때문에. 이거 좀 멀리 찍어. 누가 찍었어 이거? 알겠어요. 태형 형 그, 분위기를 좀 봤다. 지민이가 찍었고요. 아니 근데 내가 같이 찍었던 사람으로서. 아니, 너가 그냥 찍으라는 것만 찍었어. 하고 찍은 건 아는데 아, 그 액자 같지가 않아. 자, 다음을 할게요. 자, 방탄소년과 호랑이처럼 푸른 곳에서 사진 찍기. 자, 호랑이처럼. 여기 이건 나. 뭐? 아, 인간 호랑이네. 야, 이거 야, 호랑이다, 호랑이야. 이거 인간 호랑이다. 방탄소년단 맞네, 여기 있네. 방탄소년단이고.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솔직히 있고. 너무 똑똑했어, 이거. 야, 진짜 똑똑했다, 오, 저거는. 네, 그래, 인정합니다. 이건 진짜 똑똑. 아, 요건 인정, 요건. 네, 인정할게요. 매주고 당근 줍니까? 아, 네. 야, 요거까지 막으면 진짜 나쁜 놈 될 것 같아서. 아, 이제 말 안 하고 있잖아, 나. 막판에 좀 세탁하려고, 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싸움을 하면 옆모습으로 회의실 앞에서 사인 찍고. 좋아. 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성공, 이거 성공. 뒷모습으로 카페에서 사인 찍기, 이거고요. 근데 그거 아니야? 어, 내가 거의 다 찍었어.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아니, 주어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 혼자 없다고 혼자 해서 저는 납득이 되면 합니다. 납득이 되면 된다? 그럼 납득은 돼요. 납득은 네. 돼요? 납득은 돼요. 감사합니다. 납득은 돼. 오케이, 일단 납득은 되니까 오케이. 자, 납득은 돼. 자, 점프를 하며 평온한 표정으로 도도하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진을 찍기. 어, 야, 자. 인정이다. 자, 이건 뭐 너무 인정합니다. 자, 지는 토끼처럼 울상으로 부끄러워하며 모퉁이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대박이라니. 와. 나 진짜 이거 형이 해준 거는 진짜. 야, 태영아. 야, 너는 진짜 잘해야 된다. 태영아. 너 나한테 진짜. 이건 예술 사진이다. 자. 야, 시너지를 잘 썼네. 야, 그 밑에 게 대박이야. 자, 지인 B와 놀란 표정으로 유연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모습으로 따봉을 하고 조명이 보이게 사인 찍고. 자, 이거 조금 잠깐만.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너는 진짜 와 이걸 해냈다고. 솔직히 조명 보이고 유연한 모습 가위바위보 하고 있고요. 따봉까지 두 명이서. 야 태영아 큰 절 안 하고 뭐 하냐 넌 나한테. 야 야 이번에 야 이번에 추석 인사 들고 가라. 야. 유연한 건 어떻게 유연한 수준 어디가? 유연한 게 허리를 좀 유연하게 일단 이쪽에 보이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그리고 놀란 표정. 놀란 표정. 인정. 인정 네. 인정. 자, 자 끝났어? 끝났어. 야 이 치열했다. 지금 태영이, 지민이 빼고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야. 아, 나는 일단 나는 1등은 아니야. 난 약간 불안해. 누가 꼴등이야? 지민이가 1등이지 지금 숫자로 보면. 카드가 다섯 개니까. 아, 인천이네요. 인천이네요. 인천. 진영과 이제 슈가 형의 질문이라는 패키징. 건데. 아, 패키징 PM 줬어요. 패키징 PM 슈가. 저 많이 했어요. 그 구성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 맞아, 슈가 형 근데 얘기 많이. 나 했어. 진짜 많이 이야기했어. 어떠셨어요? 반영된 것도. 어, 진영도 얘기 많이 했는데. 간결한 앨범명이니만큼이나 깔끔한 앨범 디자인이 나왔는데. 질문 제대로 하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앨범이 이런 앨범 디자인이 탄생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 노래 자체들이 조금 잔잔한. 스타라! 액션! 팀! 게임하러 가요. 오랜만에 모이셨네. 시작이에요? 네. 전 게임 사장. 아, 판다니까요. 좀 봐라. 손 치우세요. 아이고. 아, 오디션에 나가야 되는데. 아, 나 지금 이럴 수가 없어. 빨리 게임하러 가야 된다니까. 머리 먹을래? 라고. 형 뭐야? 못 들었어. 다시 한번 물어봐 줄래? 먹을래? 어, 사나키 봐, 먹어. 감동 나는데. 우리 촬영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 난 뭐 끼라도 부려봐봐. 그러면 줄게. 끼? 끼는 하면 그냥 잘 울리네. 아, 그러면 안 되지. 예. 고추장 맛이 나는 거야. To be part of this exciting celebration in music. What? Now let's get started with the comedy. Oh, come on. The best comedy album, The Pale Tourist by Jim Gaffigan. Paper Tiger by Bill Burr. 23 Hours to Kill by Jerry Seinfeld. Now let's get into the music. Oh, 진짜 어렵다. 와. Starting off with the best. Bill and Ted face the music. 그 문제가 아니야. 여기 여기로 잠깐만. 다음이야. 진짜 나 이거. 어 이거 다음이다. 야 이거 다음이다. 지지피디네. 어. 하나 둘. 어 빌리 아일리시다. So I'm incredibly thrilled to welcome a new class of nominees. I'll be reading Nog and Smile the Prison. And for best class of the nominees are Addis, conducts Addis. Oh, yeah. Harry Apple, Corral, Theatre, Serpent, Nej, Vertwa, PSV, Yuan, Fire, Place, and Rouse, Symphony, Number 1. I want to thank the Korean Academy for inviting me to be a part of this exciting presentation, and huge congratulations to all of you. Wow. 와, 진짜? 나 3이야. 왜? 나 친구야? 나 꼴등이라고? 나 그렇게 많은데? 네? 아니야, 내가 꼴등인 것 같아. 오비 씨, 30점. 아, 진짜? 어, 3점? 오케이. 아, 진짜. 아, 얘가 더 높아요? 방송 잘하시네. 아, 분명. 뭐야, 그럼 누가 꼴등이야? 야, 헐뜯길 잘했네. 형, 제가 되게 열린 마음으로 형 거 본 거 알죠? 나 졌어요? 1등은 왜? 이게 점수 계산 어떻게 되는 건데요? 와 남준이 형. 와 태영이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면 됩니다. 점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달방할 때 하면 되겠네요, 그 소원을. 자, 사실 오늘 미션에는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어? 어? 스파이요? 모르겠죠.
나 아니다. 야, 진짜. 야, 얘가 다섯 개 찾았는데. 야, 진짜. 야, 너냐? 아니다. 한 번에 덤벼. 너 어떤 진짜. 건지 알고 있었지. 시간 없다. 야, 너, 야, 어딘지 알고 있었지. 진짜 한 번에 덤벼. 야, 너 한 대 시험하다 여섯 대마다 임마. 이지 바닥 받고 찾았지. 야, 얘가 다섯 개였는데. 와, 이거 충격적인데, 진짜? 설마 태형이야? 스파이 정구한 태형이. 얘 표정 관리 안 되는데? 야, 나 진짜 표정 관리 안 될 정도로 진짜 충격이야. 정국이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진영 아니야? 지금 불러드린 1등과 꼴찌가 있지만 왜 이마 여기서 스파이가 출연한 사진은 마이너스를 칠 겁니다. 에? 너냐? 너냐? 야 너야? 아미노 수비센터 좋아. 아 오랜만에 이거 차이가 되게 옛날 생각과 와 차이가 이거 풀어뜨렸어요. 개인 정산. 어우 야 좋아이다. 잘 넣어주시고. 아, 그래서 네, 이거 네. 내일까지 촬영 있으니까요. 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날씨 네. 너무 좋아요. 네. 시즌 브리핑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이제 3번 박스인데 70년대인데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 아십니까? 미래에 좋은 거지. 야, 이렇게 하지, 이렇게. 공중전화사. 아, 그래, 돌려야지. 따라라라라. 네, 첫 번째 네. 장소인. 그래서 우리 일 따는 수는 없어요. 야, 씨, 됐잖아. 야, 씨, 나 못 찍었어. 아, 이게 된다 이게. 난 이거 하나 궁금한. 이거 여러분 우리 됐어요. 어때요, 기분이? 어, 좋아요. 갑자기. Oh my god. 아, 못 찍었어. 저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 씨. 어때요, 기분이? 나 일단 두 장, 중요한 거 두 장. 야, 피가 마지막 내 연설에 넘어간 게 다행이네. 야, 저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꼴등은 누굽니까? 그래서. 네. 나 그거조차도 X야. 나는. 와, 진짜 두 장이야. 소름이 돋는다. 사진에. 저 위버스 아미분들이 그 일기 써주시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위버스 글에 디스카 자기의 일기를 뭐 오늘 어땠고 오늘 어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항상 끝에 이제 더 그래도 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지민이의 그 영상을 보고 전 되게 힘을 많이 얻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그런 메시지를 네. 보고 오히려 이런 네.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보고 아,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오늘 좀 그래도 좀 위로와 공감이 됐구나. 해서 이제 저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아, 좋아. 좋아 더 해줘. 뭐야? 많이 그 도움 돼요. 자주 읽는데 그 예전에는 이제 손편지로 노미네이션 됐지. Thank you so much.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B 자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발음하면 그 V 말고요. 아 그래 네, B요. 그래서 또 B는 이제 또 BTS의 B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B가 너무 좋은 게 이제 비동사 뒤로 싹 지우거든요. 아 알지 알지 중요하지 그거 아 토익 공부 해보신 분들 알겠죠? 비동 아미 듣습니다. 잠시만 이거 아미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만 주목 방금 정전이 났는데 네. 아미 비석에도 정전이 나고 난 네. 후에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 저기 스태프분이 잘못해서 네, 거야. 잘못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자. 어? 재혁 씨 이거 뭡니까? 네? 이거... Wannabe? Wannabe 저는 우리의 우리의 B 저는 태양이랑 딱 비슷하게 딱 이제 BTS의 B로 하고 싶어요. BTS의 B BTS의 B 네. 좋네요. 심플하고 좋네요. 정국이
저희 할게요. 저희의 비. 나쁘지 않지.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딱 깔끔하게 봄비로.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해볼게요. 자, 자. 봄비. 봄비요? 진짜 겨울에 나오잖아. 진짜 난 말하지도 않았어. 달달한 봄비 같은 이 시기에. 겨울비 어때? 남준이 그 다음에 이거 두 장 이거 없어 너 어 너 아 근데 이거 이게 현실 부족 5 6 7 8 9 10 아 정이야 야 대구야 대구야 야 잠깐만 태영아 진영 진영 그럼 너 이거 취소냐 이거? 아 11 야, 이거 취소네 와 아 이것도 취소해요 이것도 취소해요 와 야 잠깐만 꼴찌 저희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이제 낮아서 힘들었어요. 낮아서. 저희는 높아서 힘들었어요. 근데 와 진짜 낮아서 힘들었어. 진짜로. 아니 보통 높아서 힘들잖아 우리. 저랑 정국이는 매일 낮아. 높아서 힘들다가 이번에 약간 조금. 이제 이번엔 정말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난 딱 가운데로 했어요. 아 진짜. 가슴 부분이 너무 좋아요. 70년대 왜 고프로가 있냐 말입니다. 김태형이 진작에 찾아놓고 나한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서 비밀스레 다녀오는데 뭡니까? 아니 김 부장님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왜 증거 인멸하려고 했죠? 찾으면 빨리 가져오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개인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찾았으면 진작 말을 해. 안 찾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 부장님 왜 숨기셨어요? 봐봐요, 저는 뉴스 7시 뉴스 보고 있었다니까요. 7시 가량에 왜 눈이 많습니까? 일기에는 거짓이 없다. 이거는 그러면. 격려하고 싶어요. 뭘 격려하고 싶어요? 고생했다고. 격려의 한 말씀. 고생했다고 되게 많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고 맞습니다. 수고했다고 고생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미비석이 여기 1분 거리입니까? 아미비석을 찾으러 가면서 PMP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혼자 보고 있었나요 저거를? 저기 가서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줄 알았어요. 이거 까보세요. 왜 혼자 자신 있으면 까보세요. 이거 파란색깔 까보세요. 왜 혼자 하고 있습니까? 같이 깔 수 있습니까? 전 깔 수 있습니다. 전 깔 수 있습니까? 까면 안 돼요. 바보야. 역시 그래서 전 동네 바보입니다. 일반입니다. 역시 바보가 맞았어요. 우리 여러분 넘어가시죠. 일단 흰색 다 산 것 같으니 넘어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우리는 아미를 돌아해. 자 이제 자연스럽게 주변을 정리 한번 하고 나가요. 아이고 아이고야. 고생했습니다. 네. 이미 챙기는 척하면서 안 챙기네 나가죠. 자 민선 씨. 저는 김부자 씨. 김부자 씨. 김부자 씨 대표입니다. 저는
김부자 씨를 택하겠습니다. 김부자 씨를 택하겠습니다. 네, 김부자 세 표. 본인을 택한다고요? 네. 아, 세 표. 중일 씨 말씀 우리 정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저도 김부자 씨 하겠습니다. 김부자 네 표 나왔습니다. 왜 본인을 택하지? 왜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을 왜 선택하고? 왜 갑자기? 나는... 아니, 여기서 스파이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지 이 극한의 아, 극한의 컨셉. 아 미치겠다. 그냥 뭐, 그냥 가. 너 그냥 보내. 그냥 보내. 야 김부자 맞는 거 같아 나는. 맞아. 맞아. 아, 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뭔 게임 하는지 몰라. 그냥 스파이나 스크. 그래 얘 지금 내가 봤을 때 뭔 게임. 아니야 근데 비영 은근 이런 게임 잘하는데. 아니 이거 해도 돼? 이렇게 다시 투표하는 겁니까? 자, 하나, 둘, 셋! 난 몰라, 나 위아래로 줄게요, 위아래로. 난 보내야 될 것 같아, 자, 보내야 될 것 같아. 살리는 걸로. 너 나한테 돈 팔라고 해가지고 너 더, 내가 더 큰 돈 만들어 오면 내가 너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게임만 쓰면 돼요. 저 이거 인정 못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성대모사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성대모사입니다. 참고로 진짜 똑같습니다. 진짜. 아 진짜 똑같아요.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저희 아버지 성대모사입니다. 아 진짜 똑같아 이거. 목소리 지키고 캠파이